네, 이번에는 부정관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부정관사도 정관사와 마찬가지로 여섯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남성 여성으로 그리고 단수 복수로 나눠지고 자음 전용, 모음 전용, 모음뿐만이 아니라 SZ로 시작했을 때 이렇게 쓴다.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연습하면 되고요. 우리가 명사가 하나 등장하면 정관사 붙여서 연습하기로 했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정관사 붙여서 연습하고 끝났으면은 한 10번 했으면은 이번에 부정관사도 붙여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관사, 부정관사의 이 연결도 머릿속에 생기고요. 그리고 각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앞에 뭐 붙일지도 저절로 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운, 우노, 우나, 데이, 델리, 델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어의 부정관사 그러면 운, 우노, 우나, 데이, 델리, 델레 이렇게 여섯 개야. 이게 다 부정관사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관사를 지금 정관사, 부정관사 배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사를 말할 때 이게 정관사인지 부정관사인지를 정확하게 찍어서 말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들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문장을 접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통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통째로 말해보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관사가 등장하면 이미 우리가 배운 관사의 형태가 12개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어 관사구나, 요 정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붙여서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얘 관사네, 오케이 얘 관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체불명에 이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델리 이거는 부정관사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어의 부정관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게 이 부정관사 하면 영어로 어잖아요. 혹은 언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의 부정관사 사용법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좀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부정관사 쓸 때는 하나일 땐 쓰고 두 개일 땐 안 써요. 그래서 사과 하나 줘 하면 give me an apple 혹은 펜 하나 줘 give me a pen 하는데요. 만약에 사과 여러 개 달라고 하면 give me apples 합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펜 여러 개 give me pencils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서는 부정관사 쓰려다가 단수면 쓰고 복수면 안 써요. 이탈리아어는 부정관사 쓰려다가 단수면은 이렇게 쓰고 복수면은 이렇게 써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차이점. 그런데 어느 언어가 좀 더 논리적이냐 하면 이탈리아어가 더 논리적이에요. 왜냐면 부정관사 자리야. 그러면 단수면 이렇게 복수면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영어는 좀 이상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부정관사 자리인데 거기서 단수면 쓰고 복수면 안 써버려. 그거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어뿐만 아니고요. 이탈리아뿐만 아니고 다른 라틴어는 대부분 부정관사 자리에 단수 복수 이렇게 씁니다. 영어만 좀 특이한 현상을 갖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 있죠. they, delhi, delhi 이 자리는 영어에는 없는 복수형 부정관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